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국제교당 이보관입니다. 제가 옴블겨에 있게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제 동네에 있는 언니, 친언니가 있는데요. 가까운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정말 닮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옴블겨를 간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저도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곳을 갔더니 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창들이. 그래서 그 동창들 덕분에 그 언니하고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됐고요. 그 동창들로 인해서 교당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당을 갔는데 거기서 자꾸 교무님들께서 마음 공부, 마음 공부 하세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갔는데. 그래서, 아, 내 마음을 챙기라는 거구나. 그 이제 그 느낌을 받았고요. 또 옴블겨를 갔더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무님들께서 정말로 엄마처럼 그렇게 안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또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하는 것은 또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렇게 안아주셔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교당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옴블교에서 저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환경이 엄청 바뀌면서 그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하고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옴블교의 마음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옴블교를 오면서 그 내덕, 내탓이라는 액자를 보고서 그래 모든 것은 남의 덕이고 잘못한 것은 내 탓이다. 그것을 가훈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감사할 일이 또 뭐가 있냐면요. 결혼해서 제 남편이 옴블겨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안산교당에서 부설이라는 그런 법회를 하나 개설을 했었어요. 그 부설이는 부부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법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 아빠한테 내가 그 법회를 꼭 가고 싶은데 당신이 참석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 꼭 참석 좀 해주시오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다행히도 그 부탁을 들어줘서 지금은 함께 이런 가족이 돼서 그 저희 집안의 가래까지도 교당에서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 옴블교에 이런 가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새생생 도반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산국제교당의 자랑이라면 저희가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안산교당에서 분가를 해서 2년이 됐는데요.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저희 교당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말로 신심, 공심, 공부심이 강하신 교도님들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 운영하는데 우리 교무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회장으로서 별일을 하진 않지만 정말로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교도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저의 다짐이라면 저희 시댁 식구들,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이렇게 도반이 돼서 함께 이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일에도 친정 가족 두 가족과 시댁 가족 한 가족을 초대를 해서 송년법회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새생생 진짜 함께하는 도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구 하늘교당에 다니고 있는 김자영 교도입니다. 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동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전라북도에 있는 오수 교당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을 지을 때 할머니께서 오수 교당에 부탁을 해서 법명을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입교증은 1974년으로 입교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는 다니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잠을 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새벽에 좌선할 때 가끔 데리고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할머니 학생법회를 제가 본 건 아니었고 할머니나 그 교당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진 않으셔서 자유롭게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원불교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시고 천도제를 이제 할머니 천도제를 지내시고 그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나 친척분들 천도제를 이제 원불교에서 계속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도 원불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원불교를 실질적으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끔 이제 접하게 되면서 조금 나중에 이제 젊었을 때는 종교를 잘 갖지 않는데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원불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굳혀졌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의 매력은 제가 그 원기 91년도 1월 1일 날 신정절 날 그 주로 이제 가족끼리 잠깐 휴일 날 나들이차 나갔다가 그 제가 주로 이제 인천 계산동에 그 영종도에서 나가가지고 쇼핑을 하거나 놀러 가거든요. 외식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부평교당이 있는 거를 오다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부평교당에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지금 딸 아이였던 세정이하고 셋이 오후에 교당을 찾아갔는데요. 그때는 아마 신정절 법회를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몇 분 교도님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기운이 상당히 그 온화하고 정말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뭔가 여기 오면은 좀 더 그 마음이나 이런 그 행복 이런 것들 그때 제가 사실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업무적으로 회사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1일 날부터 교당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 이제 와이프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결혼하면서 이제 입교를 저희 부모님이 시키긴 했는데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가족끼리 항상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일요일 날 소풍 나가듯이 나들이 나가듯이 영종도에서 부평교당으로 다녔었고요. 이제 부평교당 끝나면 항상 식사를 주시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필요한 볼일 보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그 일요일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원불교의 매력은 뭐 지금도 느끼는 게 좀 편안함?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매력인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교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나 상당히 경쟁적이 있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매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평교당에서 그 하늘교당에 연원을 내서 하늘교당을 지었고요. 저는 이제 영종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김신원 원무님하고 그 다음에 그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은 하늘교당으로 이제 교당을 이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교당의 자랑은 이제 초창기 개척교당으로 조금 교도님이 현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교도님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앞으로 교화하는데 상당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교당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다짐은 올해는 이제 원기 100년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부터 100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서 그 100년의 교단에 있는 이런 그 이끌림에 이제 많이 따라오는 면이 있었는데 100년이 막상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10년간이든 제가 교당 다닌 지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100년 이후에 목표를 좀 세워서 공부 목표든 사업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좀 챙겨야 되겠다. 기념 대회 이후에 조금 기도도 조금 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챙기고는 있는데 어쨌든 12월에 이제 다시
결산하고 내년도 원기 102년 계획 잘 세워서 또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열심히 마음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삼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사 이호원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28살 때 군대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저는 만성 두통과 만성 피로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군 복무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거의 공부를 하고 제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목표의식 과중이다 보니까 몸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가면 진짜 내 몸이 끝장이 나버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까지 느껴서 친한 형이랑 얘기하던 중에 좀 꽤 내가 좀 수양을 할 곳을 필요한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원불교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부산 김해공항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서면교당에 계시는 정봉 교무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서 가봤어요. 가서 처음에는 여기 내가 다닐 거라 혹은 뭐 입교할 거라 휴가할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갔죠.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이러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봉은교무님께서는 그때 저한테 원불교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뭐 입교라든가 뭐 어떤 그런 강요도 전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불교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하는 세상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대학에서 사회학하고 역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대량 학살, 불합리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뭐 중국 어학연수 할 때는 티베트에도 가서 어떤 티베트 2008년도에 있었던 티베트 대량 학살을 다 여론 조작을 은폐하는 그런 현장을 보니까 아 정말 내가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불교의 교법을 들어보니까 딱 그거예요. 사막으로 마음의 힘을 갖추고 사은을 우리가 깊이 느껴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면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학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해볼만하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하고자 했던 학문에서는 어떤 행동가로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어떤 학문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공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또 스님이신 정봉 교무님께서는 제가 참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질문도 무지하게 많이 쏟아냈어요. 몇 시간 동안 쏟아내도 그냥 다 들어주시고 조금 더 귀찮은 기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분께서 서면교당에 계시다가 다른 교당에 가신 뒤에 알았는데 그분은 절 위해서 교무님들 쉬시는 월요일이라든가 개인 시간을 전부 다 헌납하시고 그러고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내색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무상보시구나. 정말 자성의 정의 계 중에서 계가 보통 강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깊이 존경하고 인생의 멘토라고 좀 생각하고 추천 교무님이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전에 저의 마음을 괴롭혔던 마음의 문제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난 진짜 내 목표는 엄청나게 이만한데 난 아직도 이만큼이야. 한참 멀었어 라고 맨날 스스로 채찍질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정산종사법원 원리편 5장에 보면 정하신불과 편하신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내가 마음이 삿대고 바르지 못할 때는 편하신불이지만 바르고 정할 때는 정하신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출가한 뒤에는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원불교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또 이 원불교 회상에 도움이 많이 줄 수 있는 교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싶고 또 나아가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이 재벌재성의 본의가 드러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재벌재성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짜주셨는데 후세 사람들이 왜곡되이 해석을 해서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독선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 원불교의 교법이라면 그런 종교 연합 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암교당 청년 이도심입니다. 네, 저는 아버지께서 교무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 법회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리고 교도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교당에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도 잘 다니지 않게 되고 교당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당과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사춘기 시절은 교당과의 추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시작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아예 원불교의 원자조차도 꺼낼 일도 없었고 다니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사축 이제 같은 큰 행사에는 같이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느꼈던 교당에 대한 감상은 참 재미없다. 너무 다니던 분들만 다니고 내가 예전에 봤던 교도님들의 머리가 참 희끗희끗해졌다. 저분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구나. 근데 변한 사람 참 없다. 이런 감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나 다른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교회에서 결성한 밴드로 재미있는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 자체를 제가 느꼈을 때 청년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아예 다니지 않고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년 동안 저는 그 전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건 사실 무용계에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과 저를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저를 괴롭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뭔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외적 변화로 인해서 내적인 변화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와 똑같이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무용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종교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무님이신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아빠, 어떤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저없이 안암교당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암교당 청년회가 그렇게 잘 된대. 그래서 안암교당 한번 가봐. 그래서 저는 안암교당에 가게 됐습니다. 또 마침 제가 전화하게 됐던 그 토요일이 교당 청년법회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무님과 주임교무님과 상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당에 가게 되었고 청년법회를 보면서 그때부터 청년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감상은 청년들의 표정이 참 밝다. 뭐가 저렇게 좋지? 저길 왜 다닐까? 그런 감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우님 설법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마음이 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거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나 여기 잘 왔다. 그리고 여기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청년법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다니게 된 교당에서는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나이도 21살이고 그 당시 교당에 다니셨던 분들 평균 나이가 한 30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무님께서 12월쯤에 1월 달에 있는 출가 여행을 한번 가보겠냐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어린 나이에 단순함이 그럴 땐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갈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나이가 어려서 주저없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가게 된 출가 여행은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 되게 산만하거든요. 산만한 편인데 그리고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뭔가 항상 가만히 못 있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부모님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이 정말 가장 큰 것이구나. 이게 바로 잡아야 외적인 즐거움도 올바르게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출가 여행은 정말 많은 것을 저한테 변화를 줬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은 정말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빠져들지 않게 되는데 저는 너무 호로록 빠지게 돼서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출가 여행을 다녀온 뒤에 공부심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좌선을 했습니다. 염불도 했고요. 아버지는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못하고 저는 항상 혼자 일어나서 목탁을 치고 염불과 좌선을 했습니다. 신기한 게 꾸준히 하면 뭔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누가 너 좋아한대, 뭐 도시마 너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문답 감정을 했습니다. 교무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랬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교무님께서 어릴수록 빨리 이 법을 만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수록 사심도 없고 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이 법에 스며들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니게 된 교당에서 저는 점점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용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당에는 6개의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에 저는 문화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문화부는요, 교당의 전반적인 공연과 행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대로 저는 춤도 추고 또 남들 앞에서 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공연들을
차장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텐데 교당이 저를 정말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교무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손님으로 오면 남는 게 없다고. 손님이 물론 편하긴 하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 없으니까요. 근데 주인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주체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내가 못하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곤했어요. 그리고 도심 그 공연 잘 돼가?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야 될 일도 많고요.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래 이것도 공부의 기회겠구나. 좋았다면 뭐 좋은 거고 안 좋았다면 그래 경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잦은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도 계속 문화부의 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고 나서 자리가 주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자리가 주어지면 자기가 완벽하게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아남교당의 리더 김재영 교무님께 정말 너무너무 무한 감사드립니다. 교무님의 큰 서원이 저희의 이런 조그만한 마음들을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말만 잘하는 교도가 아닌 꾸준한 정성으로 보답하는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제 외할머니라는 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된 교당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49대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